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상황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미용실을 정말 자주 가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미용실. 아니? 안 가는데요. 아, 그럼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머리도? 네, 머리는 항상 그냥 집에서. 혹시 뭐 이렇게 미용 기술이 있으신 분이 가족 중에 계신 건 아니시고? 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용 헤어 관리를 너무 잘하시고. 머리가 풍성하면 그 응용할 수 있는 그 헤어스타일이 많아요. 저처럼 좀 빈약하면은 딱 요거밖에 못 한다고. 여기서 한 올이라도 저거 하면은 분위기 확 달라져. 아, 저 딱 고정이군요. 두 올 움직이면은 오늘 좀 허해 보이네요. 아, 근데 진짜 김프로님 작년 사진하고 이제 올해 딱 이렇게 제가 매일 뵙잖아요. 네. 확실히 지금이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제가 작년 3월 달에 헤어드레서를 바꿨거든. 12년 그 제 전속 그 동네 미용실 실장님을 바꿨어요, 제가. 지금 두 분의 미용실 얘기 들으려고 7만 분이 모여 계신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꼭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네. 자, 우리 오늘 이슈 테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게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드러케 밀러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헤지펀드 네. 매니저로 유명한데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뷰한 네. 기사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분을 짐 로저스의 분석 능력, 조지 소로스의 트레이딩 능력 또 선상 카지노 도박사의 배짱을 갖췄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네. 골드만삭스 이제 한 것만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의 개인 소득이 지난 이제 작년에 최근 20년 동안 있었던 가운데 가장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네. 1970년 이후에 다섯 번의 위기 때 풀어놓은 그 재정 적자를 다 합쳐도 네. 작년 3개월간 늘린 재정 적자보다 그게 오히려 적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돈을 지금 뭐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M2라는 거 이제 M1이 현금인데 거기다가 정기 예금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같은 저축성 네. 예금을 포함 자금인데 네. 미국의 M2가 그 GDP보다 일단 25%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이 많이 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네, 네, 네. 작년에 이렇게 퍼부은 부양책과 이제 또 더 나올 그 큰 수준의 부양책이 지금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억제됐던 수요를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 그러죠. 이것과 이제 겹쳐 가지고 엄청나게 그 소비가 좀 폭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그 언급을 해 주셨고 1920년대 이후로 이런 수요 폭발이 없었기 때문에 네. 향후 세상은 좀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 것으로 전망을 해줬고요. 연준이 이렇게 연준은 지금 금리 올릴 생각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네네.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이제 뭐 한국을 비롯한 뭐 대만 뭐 중국 같은 동아시아는 미국에 비해 코로나의 정책 대응이 좀 빨랐다. 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오를 텐데 그러면 성장주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네. 일단은 근데 그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클라우드 사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아마존 이쪽은 최근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승자는 일단 아시아로 언급을 했고 네. 아시아가 왜냐하면 파운드리, 메모리, 로봇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그러니까 주식이나 외환 시장을 봤을 때 미국을 그 이 아시아 시장들이 수익률 면에서는 좀 압도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국, 중국, 대만, 네, 뭐 싱가포르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지난 2년간 양적 완화를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그렇죠. 예. 미국은 GDP의 15%를 양적 완화를 했는데 실질 금리도 지금 중국이 훨씬 높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그리고 중국향 그 순투자 자금도 현재 이제 미국향을 초월했는데 확실히 동아시아 쪽으로 좀 더 좋은 모멘텀이 앞으로 몇 년간은 펼쳐지는 쪽으로 좀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쨌든 이제 좀 시작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분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 시장이 뭐 좋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권과 좀 보고서 좀 시간 되니까 요새 이제 코나 배터리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그 코나 배터리 뭐 관련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리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에.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코멘트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저희 당사의 네네. 이베스트 유지웅 연구원이 일단 코멘트를 좀 해줬는데 일단 그 이런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을 아마 전량 교체를 할 것으로 좀 언급을 해줬고요. 일단 이거는 주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좀 오히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아이오닉 5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노이즈를 일단 해소하고 가자는 그런 의지가 털고 가자. 예, 아예 털고 빨리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리콜 대상 차량은 한 10만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코나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그다음에 일렉시티가 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전기차 버스 있잖아요. 아, 아니, 네네. 전기차 리콜 대상이 10만 대라고요? 네, 총 10만 대 정도. 그렇게나 많이 팔았어요? 네. 아, 근데 나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 현대 전기차를. 아, 그래요? 타본 적 있어요? 코나 택시 타봤어요. 택시? 아, 택시 있어요. 아, 네. 택시도 택시. 있고. 아, 상용차도 택시는 탈 수도 있겠다. 네. 내가 뭐 네. 택시가 전기차인지 그거 잘 제가 생각 안 했을 테니까. 뭐 보면 그 소카 있잖아요. 소카. 네. 소카는 전기차 많죠. 공유차에도. 아,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전기차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총 10만 대인데 국내 판매보다 한 3.3만 대고 네. 나머지가 이제 해외라고 좀 이렇게 좀 써줬는데 이걸 다 전량 고치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1.3조 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LG화학과 반반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반 나누면 뭐 현대차가 한 5천억 정도, 5, 6천억 정도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량 교체로 아마 가닥은 잡은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내일 발표 결과는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두 번째는 어제 그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잖아요. 통신주를 못 사잖아요. 외국인들이 아, 그렇죠? 45% 이상은 못 사거든요. 35%? 49%. 49%. 아 네. 절반 이상은 네, 못 절반 산다?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아. 통신주는? 네, 통신주는 이제 국가 또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 대한항공은 단 한 주도 못 사고 방산업체도 아, 외국인은 못 사요? 못 삽니다. 방산업체도. 아, 항공주랑 한 주도 못 산다고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 대한항공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하는데 그 걸려 그게 있지 한 주도 네. 못 사는 건 아니고 네. 그 근데 아마 방산주도 그렇게 좀 제한 걸려 있고 몇몇 업체들이 그게 좀 걸려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항공사나 방산은 전쟁 나면 다죠 저거지 뭐. 네, 그거를 만약에 외국인이 다 가져가 버리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신주도 이런 걸 걸어놨는데 네. 그래서 통신주가 항상 수급에 좀 약간 악재가 불리하네. 있는 부분이에요. 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그 정부가 지금 이 주식 소유 비율 49%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개정을 좀 추진 중이래요. 네.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얼마까지 뭐 더 매수할 수 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분 제한이 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통신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맥시멈 49%까지 살 수 있는데 49% 채워놨나요? 아직은 다는 안 채워놨어요. 안 채워놨죠? 근데 KT가 거의 근접했고 네. SK텔레콤이 아마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위가 열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급상.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네. 이제 법 개정 이제 발의는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 MSCI 그 이머징 마켓 지수 추정하는 자금이 한 303조인데 네. 항상 통신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이거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외국인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가 뭐 천만 주라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49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비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그 MSCI EM에 편입되는 그 비중 자체가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통신주가. 네. 근데 이게 열리면 외국인들이 더 살 수가 있어요. 네. MSCI 패시브 펀드가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께서 예측한 건 뭐냐면 10% 정도 늘어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예. 일단 SK텔레콤을 640억 더 살 수가 있고 KT를 1,300억, LG유플러스는 180억 정도 살 수 있다고 봤고 만약에 한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네. 그러니까 100% 사는 걸로 바뀌어 버리면 SK텔레콤은 3,200억의 자금이 들어오고요, KT가 2,200억.
그다음에 LG유 플러스가 9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게 진짜로 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거는 그래서 요새 KT 주가가 저도 왜 이렇게 올라가나 좀 네. 의아하긴 했거든요. 요새 갑자기 좀 굉장히 강하게 튀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것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는 무슨 저 펀드를 샀는데 그 펀드가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뭐 방산업체에 샀다 쳐요. 아, 그 대한항공을 뭐 샀다 쳐요. 그럼 네. 그게 49% 제한에 걸리죠. 제가 산 거지만 외국인 산 걸로 계산되는 그죠?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펀드 통해서 이걸 사면 한국인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한국의 펀드를 이용해서. 예. 네.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아, 그렇게 안 해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펀드 잘 안 하지.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못 봤어요. 몰랐네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국적이 근데 어쨌든 이제 펀드가 사면 이제 국내 국적이니까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네. 아, 예전에 그 외국인 투자를 이제 처음 풀 때가 이제 92년도 이제 92년도 입사잖아요. 네. 거기에 단계적으로 풀어줬거든 네, 한도를. 네.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네, 막 무슨 외수 펀드라고 뭐 국내 기관들이 막 펀드 만들어서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조금 이 건설 자재 요새 좀 수급 불안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네. 건자재도 요새 좀 많이 올라가는데 네.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요새 철근 가격뿐만 아니라 뭐 목재, 합판, 그다음 콘크리트 파일 같은 이런 네. 건축 자재 가격이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3월에 레미콘 총파업 얘기도 좀 도나 봐요. 시멘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30% 이상 가격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재 합판 가격도 작년보다 지금 두 배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지금 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제대로 맞아요.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형 건설사에 아직은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데 네. 이게 좀 장기화되면 건설사 원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면밀히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렇지만 이제 건자재 회사들은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단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이나 시멘트 업체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아. 그런 좀 내용입니다. 아직 엊그제 저녁 방송에서 이거 했지 않습니까? 올해 투자의 테마는 쇼티지다. 네, 그중에 맞아요. 네. 건설자지 건설 콘크리트도 쇼티지. 네.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게 특히나 네. 건설업 좋아지면서 엄청 지금 저 쇼티지가 나고 있다. 네. 하이 제가 했는데 아이 여러분은 몰라주시네. 그럼 아, 뭐예요? 이경규 대표님이 오셔서 이경규 대표님 네, 아, 그럼 뭐 하냐고? 네? 더블S는 다 옛날 쇼쳤잖아. 아, 더블S 얘기를 아직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와 이제 아니 근데 없... 진짜 요즘 대학생들이 진짜 네. 똑똑한 게 똑똑하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스마트한 게 네. 한 달 전인가 그 저 개미는 뚱뚱 찍으러 갔는데 패널로 네.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 아. 그 국민대학교 투자 동아리 회장이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한 종목씩 얘기해 보라 그랬거든. 네. 어 이분이 이제 쌍용 양해를 사야 된다고 했어. 대학생이? 대학생이. 야 그걸 김종민 씨가 그거를 듣고 바로 거기 현장에서 사버렸네. 근데 이제 뭘 팔고 샀는 줄 알아? 현대차를 팔고 그걸 산 거야. 언제쯤이에요 타이밍이? 그게 현대차 폭등하기 전이야. 폭등하기 전.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이지. 챕터 1에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서 원망을 했거든. 네. 오, 근데 지금 보니까 잘한 거더라고. 아, 그래요? 갖고 있었으면 또 팔았지, 근데. 또 팔았지. 아, 하여튼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해. 네. 이게 너무 타이밍 맞추려고만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네. 자 이제 59분이니까 아, 이제 또 장 시작되는 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일정은 그냥 중국 증시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개장하니까 네. 10시 반에 개장할 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은 오늘 그 예상 지수는 거의 보합입니다. 한 플러스 1포인트 정도. 어제 좀 코스피가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보합 정도 할 것 같고요. 어제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9시 좀 넘어가면서 이제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대차 관련주가 조금 그 약세 출발한 게 좀 특징적이고 화장품 회사인 LG생활건강이 좀 호가가 좀 잘 나오면서 한 1% 정도 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텍사스
이제 반도체 공장 셧다운 때문에 네.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전, 그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LG이노텍의 그 광학 솔루션 그 카메라 모듈 5,478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2% 올라갔는데 아마 그 뒤에 그 후면 카메라에 달린 그 3D 카메라 그거 신규 시설 투자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애플에서 네네네. 증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어떤 이제 그 공시가 좀 나오면서 일단 강세 출발했고요. 그리고 뭐 LG유 플러스도 한 1% 정도 올랐고 요새 유가 때문에 S오일도 좀 강세로 잘 출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주인 이노베이션도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보면 어떻게 그 패자인 이노베이션이 더 주가가 좋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LG화학보다 참 이게 좀 네.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유, 그날이 주가는 그냥 주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네. 참 주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지금 뭐 루브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SK 그 루브리컨츠도 매각을 하면 네. 아마 그 소송 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합의 자금.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합의로 그냥 거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합의해야죠. 예. 네. 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뭐 유가 상승 영향도 있지만 좀 견조한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은 하이닉스가 1.5% 정도 빠졌고요. 네. 두산중공업이 한 1% 정도 하락했고 최근 많이 올랐던 카카오도 약간 이제 그 약보합 보이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 시총 상위의 간판들이 좀 약해요. 네, 반도체 약해요. 자동차 네. 이거. 제조업체들이. 네? 반도체 자동차 같이 약해버리니까 네. 지수가 미끄러져 버리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오늘 좀 특징 중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한국콜마가 그 자회사 HK이노엔이라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네. 그 CJ 헬스케어 제약회사 그 인수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올해 아마 상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5% 올랐고 FNF가 이제 뭐 디스커버리나 MLB 브랜드를 가진 의류 회사인데 네.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오늘 7% 정도 주가가 급등했고 태양광 회사인 그 OCI도 한 3% 정도.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아디다스 OEM사죠. 신발 만드는. 근데 어제 뭐 대만 쪽에서 이런 이제 그 신발 만드는 OEM사들 매출액이 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같이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윈드 같은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시면 기존의 주도주는 좀 빠지고 네. 코로나 피해주로 좀 영향을 받았던 소비재나 뭐 정유주나 이런 쪽이 코스피 쪽에서는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와서 어제 사실 HLB가 또 막 급락하면서 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한국 증시는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네. 오늘은 제넥신이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죠. 클래시스가 한 3%, 실리콘옥스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그 미국 이제 TCK 같은 반도체 부품 회사가 한 2%, 원익 IPS 같은 장비주가 한 2%. 그래서 미국 증시랑 좀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하락하는 거랑 좀 연동해가지고 한국의 기술주들은 오늘 대부분 다 약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했더니 삼성전자 플러스 나버리네. 그러게 자극을 줘야 되나 봐. 네. 어? 아니, 아, 왜 구박... 그러니 너는 아, 그렇게 몇 번 얘기했더니. 네,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가는 게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제가 딱 보니까 수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요? 왜 안 좋아?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어제도 아, 한 700만 주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기금 쪽에서 지금 계속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포인트 0.07% 일단 올랐고 코스닥은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1.21% 그래서 0.12% 정도 네. 약간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은 뭐 이 세 주체 다 좀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도 코스피 190억 정도 샀고 외국인 네. 16억 샀고 기관은 197억 팔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오전장은 좀 서로 좀 관망하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그 전자결제, 전자화폐 뭐 요새 보니까 다날이라든가 뭐 KG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뭐 페이팔도 있지만 뭐 쿠팡 효과도 있고 아. 온라인 이제 상거래 결제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지금 부상하면서 주가들이 좀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도 좋아요. 예.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늘 역시나 강하고
그리고 뭐 핀테크 업체들도 역시 연동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관련주 중에서는 그 빅히트가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유니버셜 뮤직하고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네. 글로벌 오디션을 봐가지고 남성 보이그룹을 데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BTS 후속타를 좀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인지 한 1.6%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업체, 뭐 해운 업체 이런 기업들, 또 통신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분 제한 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오늘 골판지 쪽은 오늘 많이 빠집니다. 그동안 골판지 회사들이 주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쿠팡 효과로. 근데 오늘은 차익 매물로 제조 업체가 다 빠지고 있고 종합 물류. 그래서 딱 보면 쿠팡 수혜주도 지금 또 바뀌어 버렸어요. 결제주가 뒤늦게 가고 먼저 갔던 이제 제지나 종합 물류는 빠지고 있고. 네. 약간 이제 분위기 바뀌는 것 같고. 진짜 그러는데? 반도체 자동차 안 좋다고 뭐라 했더니 기아차 다시 플러스 팍 나는데 계속 한번 갈고 올까? 네. 진짜네요. 그 그렇잖아. 하이닉스도 낙폭 그러니까 괜찮네. 예. 네. 이 아기상어 뚜루뚜루는 왜 이렇게 아기상어? 노우철 씨가 팔았나? 삼성 출판사. 삼성 출판사요. 지금 뭐 채팅창이도 많이 올라오고 15%가 지금 오른 모양이에요. 노우철 씨를 안 봐서 갖고, 네. 갖고 있거든 그거. 네. 아, 뭐 삼성 출판사가 나스닥에 뭐 스마트 스터디 같은 걸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를. 아, 그 예전에도 몇 한번 나왔었어요. 있었어요 예전에도. 예. 계속 그런가?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아, 노홍철이 팔았다고. 아니 진짜로 저 다이렉트 메시지라 그러나 그 DM 있잖아. 예. 그걸 나한테 보여줬어. 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혹시. 홍철 씨 삼성전자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심하고 살게요. 진짜로. 야, 그런 분들이 있대. 뭐 저도 뭐 많이 겪는 일입니다. 인간 지표로 활용하는 좀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네. 또 그게 희한하게 맞으니까 그게 문제죠. 네. 자, 그럼 현재 상황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음식료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의 이제 장지혜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일단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적어주셨고요. 라면이 의외로 지금 2월까지 기저효과 좀 계속되고 특히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미국 쪽으로 라면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담배는 중동 쪽으로는 좀 수출이 좀 부진했는데 그 미국향으로는 또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좀 마진이 높다고는 좀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국향 수출은 한 40% 정도 증가했고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국내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 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수출 시적 기준으로는 일단 농심 상향식품 같은 이제 이런 라면 업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하이트진로 그리고 KTNG 순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그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좀 써주신 게 있는데 일단 제목이 이제 다시 태양과 바람의 계절이 돌아온다. 약간 이제 그런 네. 신재생 에너지 좀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일단 에너지 시장은 전통적으로는 뭐 1%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로 좀 이어가겠지만 어차피 이제 대세는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그런 내용이고 이쪽 태양광 풍력 시장은 연평균 8에서 한 13% 정도 그 주요 기관들이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다 선언을 했고 네. 또 알리백이라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을 해서 이제 그렇죠. 모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캠페인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고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줬고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은 일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다음 풍력발전 시장도 연평균 한 1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유망한 이유는
일단 에너지 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고성장하는 분야인 게 사실이고 네. 또 코로나 이후 ESG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트렌드에 잘 부합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한번 국내 그 신재생 에너지도 잘 보자 이렇게 적어주셨고 관련해가지고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도 이제 세 번째 순환매 아이디어로 친환경 관련주 좀 보자. 공교롭게도 또 이게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유가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가도 선물 거래를 하는데 이제 근월물이 가장 빠른 네. 그러니까 3월물이 근월물이고요. 원월물 좀 더 멀리 있는 월물이 4월물인데 네. 보통은 이제 4월물이 원래 더 강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선물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멀리 있는 그 월물이 더 강한 비싸야 되죠. 예, 비싸야 돼요. 네. 근데 콘텐이죠 콘텐 그게. 네 콘텐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좀 이게 바뀌었대요. 근월물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3월물이 3월물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다고 해서 유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월물이 강할 때 유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 유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됐대요. 오르는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유가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썼는데 그 사우디가 4월부터 상황을 증산. 보고 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로 순환매를 보는 이유가 일단 이제 친환경 정책 추진이 이제 본격화 될 것 같다. 미국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친환경 정책 관련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뭐 석유 슈퍼 메이저들도 친환경 관련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전망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친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그 아까 제가 좀 잠깐 보니까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여기에 반론을 한 또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거품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네, 오히려 거품이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면은 오일 메이저이죠 그 토탈 프랑스의 토탈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PER 25배는 정당화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저 발전이 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자산에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거. 이제 반대쪽에 네, 일하는 반대쪽. 사람이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탈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한 걸로 해요. 아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속도가 느렸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너무 빠르면 사실 오일 메이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그렇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기사는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요새 그 친환경 그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코카콜라가 뭐 그걸 쓴 건 아닌데 이제 미국에서 그 100%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 그걸 알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사이클 이제 알자를 맞아요. 붙여가지고 그 콜라를 일단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펫이라는 게 그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를 굉장히 잘게 부셔가지고 녹인 다음에 네. 그걸 다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 용기를 네 용기를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거죠. 플라스틱 어차피 안 썩는데 네. 그걸 재활용하면 환경 문제도 좀 그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분류 세척 이렇게 변환한다는 이제 시스템인데 요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일단 미국에서부터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썩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렇죠. 그런 걸로의 하나의 좀 대안이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썩는 플라스틱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특히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CJ제일제당이 PHA 기술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닷물에서 녹는 플라스틱이에요. 바닷물에 이걸 그 성분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썩어버려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미세하게 이제 플라스틱 네, 알갱이 같은 것 네, 그 어패류들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티가 그 구글의 웨이모 따라가지고 네.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네, 그 뭐 서비스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 네.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네. T 거기서 이제 자율차를 뭐 상반기에 내놓는다 이런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웨이모처럼 하려는 의지 같아요. 한번 이쪽 시장. 아,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같은 거 카카오카지 뭐 네이버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네. 뭐 못할 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제조 네. 이 정도 빵빵하고. 배터리도 잘 만들고. IT도 뭐. IT도 되고. 네. 그지? 뭐가 안 되지? 네? 왜 안 될까요 우리? 글쎄. 이렇게 반도체도 잘 만들고. 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 잘 모아주는 사람이 없나? 정프로카 하나. 자 오늘 그러면 네. 이슈들까지 다 아, 리포트 남은 것 같은데까지 다 했습니다. 다 전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 아, 내일 하루 더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 염승환 부장님 아침마다 꼼꼼한 리포트 브리핑 그리고 이슈 체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